정말 강씨 핏줄을 박씨 핏줄로 살게 할 거예요? 석환이를 쥐자식하고 생리별하게 만들 거냐고요? 그러게 애초에 쥐자식을 왜 버려? 자식 버렸으면 그때부터 부모 자격 없는 거야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했잖아요. 핏줄은 어디 안 가. 민호도 크면은 짓뿌리 찾게 돼 있어. 그래서요? 기다려. 자식 버린 대가로 민호 마음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. 언제까지요? 민호 마음 돌아서지 않으면 마냥 손 놓고 기다려요? 당신 그렇게 느긋해요?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서 내 손자 안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? 나라고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줄 알아? 그러니까 데리고 오자고요.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요. 뭘 어쩔 건데? 힘 있고 돈이 있는데 방법 없겠어요? 장차 LX그룹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애를 저렇게 방치해둘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꼭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요. 알았죠? 알았어요. 네 아버지 말만 듣다가는 강씨 핏줄이 평생 박씨 핏줄로 살게 생겼어. 그래서 은주 씨랑 지금 얘기했는데 재판을 해서라도 데리고 올 거야? 당연히 그래야지. 양육 환경을 따지면 오필정보다 우리가 유리해요.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어? 너희 아버지도 민호한테 마음은 있어. 그럼 재판 반대하진 않으시겠죠? 신경 쓰지 말고 밀어붙여. 알았어.